네, 지단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이걸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. 첫 번째는 좀 어설펐지만 두 번째 시도! 짠! 가운데에서 고수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와, 이렇게 예쁘죠? 노란색, 오더행색. 소금을 넣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냥 할게요. 누른 다음에 오, 그래도 이 정도면 처음 치고 잘했죠? 오, 나이스. 네, 이거 방앗간에서 데려왔는데요. 짠. 소금 간을 해주도록 할게요. 마늘. 이제 건져놓은 떡을 넣어줄게요. 돌돌 말아서 썰어줄게요. 지단이 좀 두껍게 됐는데 그래도 계속 끓여주면 완성. 따로 간을 하지 않아도 너무 맛있네요. 지단이 좀 두꺼워가지고. 이렇게 김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면 완전 프로가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자기가 한번 먹어봐요. 입니다. 진짜 맛있지? 짬뽕!